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피곤해요. 일도 안 피곤해요. 잘 거 다 자고 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 피곤해요. 예, 안 피곤합니다. 일도 안 피곤하고요. 그런 거 없고요. 예. 잠시만요. 오케이. 오늘 그래서 고순이 왔나요? 네? 그게 뭐예요? 고순이가?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뭐예요? 네? 코순이요? 그게 뭐예요?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예. 아, 우리 더블 라운 아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코순? 코순? 이제 그런 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금이 작은 거 같지? 됐네. 잠시만요. 안경 좀 쓱 닦읍시다. 형 오늘 카페에서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와주셔서 사진을 찍어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뭘 비꼬아요. 아니 뭘 비꼬아요. 예? 안경 좀 야무지게 닦아주고. 알프야. 예? 소통 부금 좀 이제 몇 개 좀 추가 좀 하고 그러자. 어? 나 좀 지겹다. 소통 부금 그리고 미스테리 효과음 이런 거 추가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성접창단이 없고요. 오늘은 코트를 웃겨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오늘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틀 내내 소통을 2시간 넘게 한 새끼 어디냐고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바로 지랄을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트르릉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우이랑 고등어 초에 와인 준비해놓고 방송 재밌게 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피곤하냐, 코트야? 왜 안 피곤하죠? 이세기 미술연대 가서 세수하고 와라. 저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 할게요. 예. 아, 막 일어나고 할게요. 예.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짓거리로 응수해드릴게요. 알겠죠? 의자 넘기기 바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피곤하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도 오늘 밖에 나갔다 온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뻘다방 미쳤더만. 아, 거기 너무 이쁘더라 진짜로. 레알로다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알파야, 내가 그 신호위반 하는 거 그거를 잘라. 그것만 자르고 올려줘. 오케이? 예. 오늘 했던 라이딩 방송은 그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 신호위반을 좀 했습니다. 예, 빨간불에서 모르고 건너버렸어요. 예, 내비 보다가. 운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신호위반 했어요. 빨간불에서 건너버렸어요. 예, 모르고 그런 건 아닌데, 예, 말이 그렇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헤헤헤. 예, 아니에요?
뭘 일부러 왜 어겨요? 예.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진짜? 피부가 지린다니까? 네. 피부만 좋아요.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고트 형은 이런 거 자수한다 신고하지 마라. 네. 아이고. 아니, 이 백태는 언제 좋아지냐? 아,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질 않네. 아이고, 화장실에서 봤을 때는 백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왜 꼭 캠에서만 이렇게 백태가 심해 보이지? 나 맨날 이빨 맨날 닦는데 진짜. 칼로 긁어내라고? 그거 해봐야. 네, 소화기관이 좀 많이 망가지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와, 나비테 로스네. 혀 클리너는 그냥 일시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혀의 그 융털을 하얗게 만드는 그 원인 제거 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트님 뜬금없지만 24살은 불가능할까요? 뭐가요? 마일씨? 마일님 뭐가 24살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농노형님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농노형님이랑 약속 잡았니?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몇월 며칠로 할지 다음 주로 합시다. 예, 네. 네, 다음 주 금요일이나 이런 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금요일로 합시다. 예, 네. 아, 뜨거워. 만남이요? 이거 뭐야? 백기 감사합니다. 김이니니님 고맙습니다. 예. 아이 좋다. 아이 좋아. 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12시까지밖에 못하니까 되게 아쉽네요. 보도해 이 새끼야. 보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은 한 300km. 거의 300km. 네. 보도. 감사합니다. 아, 목 아파. 소통 간소화 서비스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 제가 너무 소통을 많이 했나봐요.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근데? 내가 앉아서 주저리 떠드는 게 듣고 싶지가 않으세요? 별로 근데 싫으신가봐요. 안 하는 이유가 뭐임? 네? 선 넘는 채팅을 블랙하지 않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다. 예.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돌을 무수히 내 아이 몸으로 받아내면서 앞으로 반성하고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족같은 채팅 하루에 존나 많이 올라오죠. 예, 이 새끼 방송 아직도 보네. 이런 비응신 범죄자 새끼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 근데 그렇죠. 근데 인식으로는 제가 범죄자지만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훈방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 범죄 전력은 깨끗합니다. 클린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꼭 경찰서 가서 본인을 자수하세요.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훈방 조치될 줄. 저는 무면허랑 그 저기 업소 그거랑 둘 다 훈방 조치가 되었어요. 네 참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마음으로
그래 어쨌건 앞으로 방송을 할 텐데 내가 뭐 대기업 입사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이 빨간 줄이 끄이게 되면은 그래 감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훈방 조치가 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훈방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업보 쌌네. 클립 따서 너 또 사건 터지면 이거 클립 따서 조리 놀림 지은 이은 할 거 감이 안 오냐? Far away, I want. 네, 아무튼 잘 모아요? 네. 근데 저를 걱정해 주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 괜히 하지 마라. 훈방 조치한 경찰서 문제 생긴다. 최근에 정형돈도 자수했는데 처벌받았는데 뭘로요? 정형돈 아저씨가 뭘로 자수했어요? 받은 날 마지막으로 또 가줄게 이런 거 아니지? 에? 뭘요? 뭐 뭘로 갔어요? 정형돈 아저씨가? 아, 폰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거요? 근데 그거는 증거 영상이 있고요. 저는 증거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경찰서에서 이제 뭐 증거 자료 같은 거 있냐고 선생님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훈방 조치가 된 게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지금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차에 서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난하냐 그러더라고요. 네, 장난하냐고. 장난이 아니라 처벌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예,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훈방 조치가 됐어요. 예. 소설 쓰고 있네. 마일님 쪽지로 보낼까요? 결론을 못 들어서요. 진짜 이분 나 좋아하나봐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마일씨 마일님 매니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아무튼 제가 했던 말은 여러분들 잠깐 제가 수습할게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중에 사고치고구나 그랬을 때 이런 게 또 올라가서 참 우리나라 범죄자 살기 좋은 세상이죠 하면서 약간 자신을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신을 좀 뭔가 3인칭? 뭐라 해야 되지? 좀 자신을 타인화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전히 제 일인데 말을 족같이 해서 죄송합니다. 뭐 어찌됐건 시작은 뭐였냐면은 뭐 블랙하지 않고 왜 채팅창 그냥 놔두냐고 왜요? 그 얘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앞으로도 반성하고 또 예, 그러고 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미 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럼 신고해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이 병신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씨발 뭐 어쩌라고 병신 같은 새끼가 왜 입에 재갈을 채우지? 족같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이게 나야? 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훈이에요. 나와서 이윽 이윽 오늘도 요풍 주원나게 갈겨줄게. 재수 주원나게 없는. 고맙습니다. 네. 고형 우리가 이래서 배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두루치기 되지 마냥 개패줄게. 알겠습니다. 많이 패주세요. 고맙습니다. 쪽지로 빈말 욕설 안에 신고했는데 블랙 먹인 거지? 그렇지? 랄프야 맞지? 맞지? 그런 빈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뭐야? 바이러스 감안하고 누가 얼렸다 풀었어? 방송 입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자라가? 지금 매니저가 좀 마일 저상 내려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담을 수도 있어요. 아 마일? 네. 아 잠깐만요. 마일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 여러분들 그 저 무슨 얘기를 하려 그랬냐면은 까먹었어요. 예.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뭐 저기 그 마일 씨 뭐 뭡니까? 욕설. 아, 귓말 욕설. 맞아 맞아. 그 여러분들 방송 보다가 너무 족같은 새끼가 있어요. 근데 이 코트 이 물렁한 놈이, 예? 이 지 뱃살 마냥 물렁물렁한 놈이 자꾸 이 저 제재를 하지 않고 놔두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제 속이 문드러져요. 그런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은요 캡처해가지고 저희 카페 신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바로 블랙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신고정신 투철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은 후속 조치라도 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죠?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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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긴 말로 애들이 많이 와. 아 그래? 워낙 우리 방송에 미친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일단은 마일님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굳이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일님이 여러분들 저한테 관심이 있나봐요. 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제가 이제 36인데 저랑 12살 차이가 나요. 24살이래요 근데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외쳤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마일님이 어디 사는지 한번 저 볼게요. 네, 어디 사세요 마일님은? 예, 아주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를 땐 시발 새끼들 개새끼들 하면서 여자라고 마일님 마일님 해버리네. 재수 주원나게 없네. 540도 던주먹 마렵네. 김포 살아요? 김포면 엄청 가깝네요. 영상 오픈 네. 방송에서 한다고 하면 허락해주마 에헴. 너도 시발 딘털인가 딘본가 하는 그거냐? 그러면은 우리 마일님이랑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통화하고 이런 건 안 될까요? 그냥 뭐 굉장히 집요하게는 안 물어볼게요. 분인가요? 네. 왜 그런 시도를 하시죠? 왜요? 보험에 빠삭한 분이냐고. 예. 아니 근데 나 오늘 발이 방송 너무 미친 듯이 좋았어요. 오늘 대부도 갔을 때 그 기억은 와 간만에 진짜 막 심금이 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봤어요? 저 대부도 가갖고 빨다방 간 거?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침에 그 햇살 맞으면서 차도 별로 없고 와 진짜 시원하래 싹 건너가지고. 아 2분 정도 통화 가능해요? 마유님 그러면은 그 마유님이 몇 살 그 몇 띠가 뭐야? 12살이면 토끼 띠 아니냐? 그쵸 12살은 딱 띠동갑이야. 나랑 띠동갑인데 무슨 일 하세요? 예 엄크 때문에 안 되나 봐. 통화 안 할게요. 왠지 벌다방 의자에서 똥내나던데 형이 앉아서구나. 개소리죠? 계약직이시라고. 계약직이면 백수는 아니다. 얼굴 한번 봐도 돼요? 마일님? 얼굴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일님은 나를 알지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제가 마일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진짜 간만에 저한테 이렇게 관심 표현해준 이 24살인데 예 진짜 팬이 정말 뭔가 확답을 듣고 싶고 굉장히 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 이미지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말씀해준 거에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밑에까지 너무 하는데 만나서 실망시키. 이 새끼는 너 한 번 경고야. DRX, DREXXP. 너 한 번 경고다. 실망하실 거라고요? 왜요? 돌아가 주세요. 매니저 내려드려. 실망할 수도 있다고요?
아, 저한테 실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아니 근데 제가 뭐 얼굴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서 네. 컨텐츠 생겼노? 아니야 비서를 뭐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요 진짜로 예 정말 진심으로 네 그아악돼 시이 빨련 서위 탄첩 하는 거 재수 주원하게 없는 서위 한남이네. 잠깐만요. 키가 우리 대미 48이에요. 요단강 건널 거 같으니 생명보험 얼마나 들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네. 얼굴은 안 보고요. 피부 하얀색에 가슴 핏줄이 보여야 돼요. 우울증 있으면 더 좋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세요? 너 사진 보고 못생겼으면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잖아. 전 그런 적 없어요. 예. 제가 뭐 얼굴 보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키가 155시면은 그 뭐 길게 뭐 얘기하고 자시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 마일님. 마일님 혹시 여름에 계곡 여행 친구들이랑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뭔 소리야? 마일님 코트가 아니라 인간 윤태훈을 이해 못하고 만나서 실망할 거면 자제해주세요. 36살이에요. 나보다 지금 마일님한테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다. 155면 이미 탈락이에요. 포기하세요. 이런 비행신. 아, 어? 뭐야 저거? 어글리 있으신가요? 시그니처 사우드인데? 사진 보고 이색이 표정 보면 딱 예상된다. 이제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니 마일님 저한테 귓말로 뭐 번호 마일아,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시청자한테 10만원도 쓰기 아까워서 중국 네 예 네. 눈으로 얘기했어요. 눈으로 네 눈으로 바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저한테 번호 좀 주시겠어요? 네. 오빠 저 와일드예요. 네. 저한테 번 아 잠깐만 나 귓말 거부해놨나? 귓말 수신 허용할게요. 이쁘시면 백 하나 싹 가능입니다. 마일님. 귓말 켰어요. 귓말 온 했습니다. 번호 좀 보내주세요. 형걸레야? 아니? 아니 전혀 손수건이 하나 좀 빠지니까 너 잡네요 키우. 예? 말게이야 존못남 코트한테도 컷당하면 너는 그냥 포기해라. 얘 걸레 맞아 아주 식걸레야. 저 걸레 아니에요. 예 저 손수건이에요. 아 쪽지로 보냈어요? 전화는 안 할게요. 엉크 때문에 이분밖에 통화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포 살면은 존나 가깝긴 해요. 네 오케이. 아 그거 또 떨린다. 또 떨린다. 번호 한번 봐야지. 아 근데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아주 방송 시작부터 시발 랄프야 걸레 좀 짜줘라.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카톡 친추 한번 해볼게요. 야 이씨 돼지형아 눈깔 돌아가서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간만에 초이스할 때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아. 와, 네, 예, 코트한테 다가오는 여자는 다 존버충이야. 일단은 근데 오늘 내가 방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매니저를 일단 내릴게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아니야. 자 일단 매니저 내리고 근데 진짜 이쁘세요. 예. 정말 이쁘시네요.
여자는 화장에다 보정떡 칠했는데도 별로인 거면 존문녀 맞지? 예? 마일게이야 힘내라.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근데 마일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예, 전 솔직히 24살은 좀 예. 이쁘세요 하면서 눈알 뒤룩뒤룩 굴리네. 네. 코트 속마음 하야발거 시간 낭비당했네. 아니 아니요.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수술 중요 아니시죠? 네네. 시발 태훈이 형 제발 네 주제 좀 하라 제발. 아니 내 주제 파악을 하니까 당연히 너무 과분해서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너무 저한테 과분하신 것 같아요. 땜지 먹었다 삼촌 다른 언니들 모아. 자 오늘은 코웃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 코웃이 약간 아니라 경험할 필요 없는 연애 경험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연애를 하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 말한다. 자 화제 전환 시화나루가 유어댄다고? 마일게이야 풍충전에서 우리랑 요풍 쏘며 놀자. 자자자 여러분들 마일님한테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허 컷이라니 컷이라니 여러분들 저희도 마일 얼굴 궁금하니까 닮은 연예인 아니 닮은 동물 알려주십시오. 마일이 우느라 채팅도 못 치네요.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중고탄남 노태남 윤태훈에게 조차 선택 못 받은 마일게이 그녀. 자자자자아 왜 그래요 왜? 무슨 연애냐 마일게이야 그냥 직장 스트레스나 이세기한테 풀어라. 자자 마일님한테 하지 마세요. 네. 닮은 동물이 아니면 닮은 사물이라도 좋으니. 마일이 코모도 드래곤 닮아서 컷한 거지? 아니요 진짜 이쁘세요. 형 그냥 하려고 가슴에 저스트 두잇 박아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쁘세요. 진짜 이쁘신데 나이가 12살이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사진 보면서 와 정말 이쁘시다. 근데 사진을 보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 12살이면 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마일게이야 극화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 등금 없는데 자라 밥 줬냐? 자자 그만 얘기해 여러분들. 어버버버버버버버. 그만해 그만 얘기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자. 이런 여자의 미친 놈아. 예? 여자의 미친 아니야? 이렇게 레디컬 페미니스트 일로 걷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다. 아 진짜 오늘 좀 잘 치시네. 한 달에 1000개 충전하면 재밌게 놀 수 있다. 네. 와 180cm 112kg 똥복한데 까임은 자존감 너무 상할 듯. 언냐들 오늘 돼지국밥 한남한테 차인 이형도 이러고 뒤에서 만나는 거 아니지? 절대 절대. 나이차는 조시나 마일이 이뻤지. 16살 차이나도 바로 들이댔다. 무슨 소리예요? 그전 부인도 24살이었는데요? 나이 핑계는... 도라지라도님 한번 경고 드릴게요. 님도 예. 자 이제 태훈이한텐 까였고 뒷방에 사는 자라 키워볼 생각은 없어? 없다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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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톤이 존나 웃기네. 도라이 때문에 저거. 왜요? 왜요? 오우 쌈배한테 피하겠다. 예. 채냥이가 카톡 보라고? 채냥 랄프야. 오픈톡 봐봐. 뭐 왔나 봐. 사과해 마일게이한테 사과해. 플러스 친구야? 응. 잠깐만 제가 로그인 하나 좀 돌립니다. 채냥이는 누구야? 아 근데
그 오늘 오랄 때 안 오고 뻘다방으로 나오지 왜 안 나오고. 야 이 식탱아, 뭐 소통 시간이 짧아서 아쉬워요? 여자에 미쳐서 소통 15분도 안 남았다 왜요? 아니 저 담배 피려고 해요. 제이크님 왜 그러세요? 왜요? 예 쌈배한테 피려고요. 아니 오늘 뻘다방으로 나오지 그러셨어요. 그 저기 진짜 코순이분들 저 정말 뻘다방에서 연인들끼리 많이 없길래 상당히 외롭거든요. 네. 뭐 없지 랄프야? 뭐 안 왔다는데요? 예. 네. 채냥님 뭐 안 왔대요. 왜 낚시하세요? 왜요? 보이스톡 했던 카톡으로 보냈대. 아 그 보조폰 좀 갖고 와봐봐. 왜 나 괜히 또 뭔가 좀 불안한데? 저런 부탁이면 내가 봤을 때는 뭐 무슨 일인 것 같은데? 나도 줘 봐봐. 꺼졌나 본다. 피셨어요. 불안한데 저런 부탁이면? 어 몰라 PTSD 오네 갑자기. 모르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네요. 나락갈치들 안 했는데 진짜로? 여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등인 태훈이 형 마음 가지고 놀지 마세요. 재수 주원하게 억눌렸더라. 어? 심장이 쿵쾅? 그거 부정맥이야 형. 아니 그때 기억나요? 그 예전에 그 전화데이트 했었을 때 그 존나 이쁘다고 뭐 해갖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톡 했던 날? 그날? 예 연락할까 말까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쿠사리 많이 먹었던 날 기억나요? 예 그 맞아요 그분한테 연락 왔네요? 그분이 뭐 아유, 예. 아니, 근데 이분은 나이가 있어요. 예, 제가 24살은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이제 저도 이제 예, 그 솔직히 뭐 제가 뭐 결혼 정보 회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예, 자. 네, 그 채냥님 28인가 막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저 핸드폰은 못해요. 예,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야, 전화 데이트요? 아 그건 알바 같아요 솔직히. 방송 오프닝 때 이런 거 하면은 보기 싫어질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뭐 그 이후로 제 생각을 했나봐요. 예예 해요? 바로 전화해 줄게. 바로 해야겠다. 오케이 시청자들이 이건 기회야. 바로 벤 가방에 녹은데 왜요? 왜요? 아이고 아 오랜만입니다. 마일이 제이의 갔던 대로 극화 중. 아 오랜만이에요? 나 지금 그 아이고.
중이라서. 아, 코로나 걸렸어요? 네,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럼 격리 언제 끝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네. 아, 근데 네. 그 무슨 의미인 거죠, 이게? 아니, 그때 네. 저하고 좋게 전화가 됐는데 막 네. 청취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막 맞아요. 꾸준히 아, 안 만난다고 절대 안 만난다고 막 그렇게 방송을 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선뜻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코트님도 똑같이 연락이 안 오셔서 그래서 아, 시청자는 진짜 안 만나시는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방금 또 마일님은 또 막 매니저도 지시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솔직한 말씀 네. 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날 이후로 네. 왕자님 해보세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 방송용폰이거든요. 네. 이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었어요. 왕자님 역시 기대감이에요. 이틀 내내요. 근데 연락이 안 오길래 그냥 예, 아 그냥 방송용으로 장난쳤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절대로 먼저 연락은 안 드렸죠.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맞아요. 맞죠, 그죠. 아,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아, 되게 좋게 전화한 것 같은데 연락도 안 오고 시청자랑 절대 안 만난다 이러니까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민폐 같아서. 그러면은 저 코로나가 수요일 날 그 풀리시니까 네네 뭐 수요일 전까지 그러면은 벌써 네. 말 맞춰놨누? 제가 아니 뭘 말을 맞춰놔 여러분들. 그 방송도 이제 제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 뭐 연락처를 드릴까요? 네, 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지 벌련 멘트 봐라. 가남자 그 자찬에 보낼까요 연락처? 너왜 좋아해? 네? 너왜 무서워? 너 왜? 너 이주거리냐? 저는 형님이 좋으면 저도 좋습니다. 대훈아 이분 다마마가네 목소리 좀 충전시키려고요. 아, 그래 충전시키려고. 아버지 내 번호 알겠습니다. 보내드려라. 바로 샌드하겠습니다. 네. 생명이야? 다마마야? 아니 아니에요. 나음이 빨리 보자. 넘어갑시다. 보면 우습지. 어차피 결말은 지도의 엔딩인데. 자, 넘어갑시다. 뭐야 오늘? 오늘 뭐지 나? 오늘 왜 이렇게 핑크빛이지? 씨발 나 뭐 어? 나 뭐 잘 풀릴라나? 내 인생이? 존나게 외로웠었는데 그동안 방송하면서. 아 바이크 좀 덜 타도 되겠다 이제. 인정? 예 모든 욕망과 그런 알겠어. 마음의 짐덩이를 안고 항상 라이딩을 했었거든요. 저 바이크 조금 덜 타도 되겠네요. 예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왜 솟아났어요? 왜요? 왜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올렸니? 네? 아... 못 올렸어요. 예. 나이가 몇인데? 형님 혹시 귀두가 붉어지셨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 12시부터 이제 코트루키를 할 건데 좀 걱정이에요. 랄프랑 흠이가 큰 기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쿠퍼액 나올 텐데. 논문이 부럽다. 금요일 저녁으로 잡겠습니다. 고투형 여성분 목소리야 야스할 때 소리가 좋겠다. 형도 느꼈지. 아, DREXX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애가 음탕하고 추접스럽고 대가리 속에 마구니가 들어가 있고 너는 개가 파먹을 새끼네. 어? 보니까 이 똥막대기 같은 새끼야. 너는 오늘 방송 볼 자격이 없다. 내가 내 손으로 널 처단해줄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말을 뭘 그렇게 미친놈처럼 그렇게 음흉스럽게 하냐? 어? 사람 새끼니 너? 밖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놈 새끼가 인터넷에서 이거 키보드 앞에서 말 못하는 말이 없네. 저 도라이 새끼 아이가. 저 새끼 강퇴해라. DREXX 넌 오늘 방송 볼 자격이 없는 새끼야. 도라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봐줄게. 한 번만 더 그래. 죽여버린다. 강퇴 됐네. 잘가 개새끼. 잘했어. 왜요? 왜요? 풀어줄게요. 화내지 마세요. 왜요? 아니야, 풀지 마. 왜 귀찮게 또 클릭하고 그러니? 다시 강퇴할게요. 그래. 제 새끼 오늘 방송 보지 말라 그래. 병신 개새끼. 그래, 성희롱이잖아 저거는. 성희롱 하지 마세요. 예. 아, 뭐야, 나 오늘 왜 이렇게 핑크빛이지? 미쳤나 보다. 나도 이제 해 뜰 날이 오나? 저 솔직히 좀 많이 외로웠거든요. 예, 진짜로요. 근데 채냥님이 진짜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오늘 연락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먹방이요? 먹방 하죠? 야, 열표야. 예? 코 끝날 때쯤에 육회 먹자. 육회? 코트콩 기대된다. 두근두근 한호. 녹취 필수다. 태우나 잊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세심이 놓으시나요? 육사심이?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먹어? 나는 끌리는 게 없는데. 나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맵고 짜고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건강에 좋으면서 그런 거 없을까? 육회만큼 건강에 좋은 건 뭐 없을까요? 아니, 육회 말고 시발 자식아, 왜 육회만 처먹어? 왜요? 왜요? 뭐 먹어요? 불 처먹어 돼지려나. 초밥이요? 아, 초밥 해봐야. 마일드 참치 먹어. 참치도 별로야. 참치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치를 막 진짜 11만원어치 집에다가 시켜갖고 한 끼에 11만원 태워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참치는요, 직접 가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참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냉장고에다가 넣어놔요. 해산물 세트 얻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해동된 지 얼마 안 된 참치를 갖다가 냉장고에서 냉동실 사이에 그 온도, 애매한 그 온도에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주기 때문에 먹으면은 그냥 이게 좀 이가 시릴 정도로 맛이 없어요. 예. 국신은 어때요? 아이씨, 마지막. 그 방송 화면에도 잘 안 나와. 그 조명 때문에 하얀 푸드는 안 돼요. 예. 다른 거요, 다른 거. 네. 다른 거요? 예. 아니, 좀 다양한 것 좀 먹자. 시발로마 맨날 또 왜 안 지겹냐? 보쌈 가보자. 에이, 보쌈은 난 별로 먹. 난 왜 보쌈과 족발을 이렇게 싫어하지? 난 보쌈 족발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구찜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괜찮은 거 없냐, 랄프? 불 세트 두 개지. 꽃게도 파네요. 아, 꽃게 해봐. 고추바 사삭 순살 고블링 소스 찍어서 먹자. 그냥 여기나 먹어라 시이빨. 이런 비행신. 아. 이거 낫더라. 이거 재밌다. 뽀또. 아이고 아롱이 오랜만이다. 뽀또. 먹자. 아롱아, 어쩌지? 형 이제 바이크 자주 못할 것 같아. 신선하게. 미리 얘기할게.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는 좀 타기가 많이 힘들 것 같다. 미리 내가 얘기할게. 이런 비행.
이분 내가 알기로 28이었어. 응. KFC 그 빵 부분 치킨인 거 맛있다며 나 그거 보고 싶어 안 돼? 왜요? 왜요? 야 그거 너무 자극적인데? 살찌는 거 먹고 싶지 않아. 참치 장갑 끼고 도하기 직전까지 먹고 욕하던 거 기억나네. 아 진짜 내가 그런 짓을 했었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쓰고 나와. 입벌국이네. 말 가려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DREXX야. 야 그거 너 미친놈도 아니고 너 난 또라이 새끼인 줄 알았다 너. 그래도 너가 갖고 다시 사과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어 앞으로 그러지 마. 나중에 아이, 저 사람이 형수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안 그러니? 어 그래 말 가려서 해. 닭목살은요? 나는 욕해도 돼. 닭목살 거기 존나 맛없어. 야 국물 닭발. 자극적인 거 안 드시는 분이 기웃. 하지만 그 정도의 자극은 괜찮아. 국물 닭발 먹어야겠다. 고마운 게 아니고 국물 줘서 고마운 거잖아. 국물 닭발이랑 그 저 주먹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봐봐. 국물 닭발 진 그 닭발 1등 집에다 시켜. 어 이따 국물 닭발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난 반 술은 안 먹을래요. 뼈로 드실 거죠? 아니 뼈 있는 걸 먹어야지 국물 닭발은. 알겠습니다. 뭐 계란찜이랑 이런 거 나오겠지? 아 소주랑 먹어야지 닭발은. 이런 비행신. 아 Far away. I wan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저 코트를 웃겨라 예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좋다. 닭발뼈 골라내면서 미리 혀 운동도 하자. 키스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행신. 아 키스한 지 오래됐으나. 아, 나 이 글도 그렇고 랄프랑 흠이가 그러더라고. 웃겨주는 컨텐츠 시작합니다. 예, 집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야 어떠냐? 코우 어때? 코 상황 어때? 그러니까 좀 큰 기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초코 케이크랑 키스하던데? 이런 비행신. 자, 한번 아 맞다 랄프야 예? 그거 60만원 환불해줘. 예. 자 인증해줄게. 잠시만 여러분 환불 좀 해줄게요. 이거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얘들 한 환불 못해줬다. 걔네들 계좌번호 받았어? 받았어요. 야 왜 이래? 어? 내 지문이 어? 닦고 비밀번호로 하면 안 될까요? 로그인 불가 상태입니다. 코트 이런 비행신. 뭐야 이거? 보내세요. 보내면 인증되는 거예요. 된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60만 원 환불해줘야 되는데 어 아니 왜 내 질문을 못 인식 못하냐? 병신인가? 폰? 느리다. 됐다. 재냥님 죄송합니다. 지문 인식이 불가능해서 연락 못할 것 같네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환불은 네 인생에 없다며 나도 환불해줘 안 된다고?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 저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귀에다 항상 꼽는 15분 전에 하고 싶었던 말 세상에 비위 좋은 사람 비만데 키우키우. 제대로 와야 돼요 이제. 됐어. 등록되었습니다. 어 됐어. 60만원 뱅가입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환불은 없어. 이거 두 개 60만원에 팔았는데 살 때는 어 왜 이래 이거. 됐다. 어 됐다.
입금해줘. 이거 70얼마 주고 샀었는데 요거 이제 60만원에 팔고 요거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하만카돈이라고 뭐 좀 음질이 좋아져서 나왔대요. 이거 두 개 팔아버리고 이제 살라 그랬는데 지금 주문해도 4월 말에 받는데 나 못 쓰잖아 그때까지.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도 팔 의향 있으면 연락 달래. 아 진짜? 예. 어 그래 그럼 나 하만카돈 생기면 니네한테 팔게. 어 네 맞아. 헬멧에 끼는 거예요. 저게 세나라고 하는 건데 발이 방송할 때마다 뭐 세나 그 메시 인터콤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자 이제 코드 해야죠. 예 코드 할게요. 예. 자 진짜 오랜만에 코드를 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되는데 망하면 오늘이 쉴게요. 네.